함께 할게. 이놈의. 뭘 골라 먹어? 바지락 골라 먹는다. 아. 나야. 근데 녹두를 심 녹두나 뭐 파순 심어야 되는데 토끼가 또 다 뜯어 먹어버리는데 우연히. 아. 이제 그게 산에 붙어있는 게 좀 안 좋은 게. 근데 제가 우리도 올 산인데. 보라니가 경광등 켜는 게 괜찮을 건데. 경광등 어. 어떤 거예요? 그냥 조그마한 그 저 등인데. 몇 대지는 그 소용 없던데? 아, 불이 반짝반짝하니까. 네. 그것도 익숙해지면요. 아, 와요. 아. 익숙해지면은. 네. 그걸 개하고 그거하고 하고 하는데. 저게 금방 개가하면 장물을 다 자르면 금방 다 안 자라요. 안 자르지. 시간이 좀 걸려요. 아, 그 구조가 되려는데 시간이 걸려요. 마늘가지. 여기 보는 순간. 여기에 지금 쪽파가 이 사이에 있었어요. 쪽파. 예, 쪽파가 지금 다 캐지고, 쪽파 사이에 상추를 심은 다음에, 상추 끝나고 옥수수가 상추, 쪽파, 옥수수, 저 위에 오이, 그리고 뽕나무 오디, 딸기. 기계를 안 쓰니까, 대신에 또 안 심어도, 또다시로 풀을 내줘야지, 풀을 왼수상하면 절대 다니지 마시고. 그게 산에 붙어있는 게 좀 안 좋은 게. 근데 제가 우리도 올 산인데. 보라니가 경광등 켜는 게 괜찮을 건데. 경광등 어떤 거예요? 그냥 조그마한 그 저 등인데. 몇 대지는 그 소용 없던데? 아, 불이 반짝반짝하니까. 네. 그것도 익숙해지면요. 아, 와요. 아, 익숙해지면은. 불을 네. 개하고 그거하고 하고 하는데. 저게 금방 개가하면 장물을 다 자르면 금방 다 안 자라요. 안 자르지. 시간이 좀 걸려요. 아, 그 구조가 되려는데 시간이 걸려요. 마늘가지. 여기 보는 순간. 여기에 지금 쪽파가 이 사이에 있었어요. 쪽파. 예, 네, 쪽파가 지금 다 캐지고, 쪽파 사이에 상추를 심은 다음에. 네. 상추 끝나고 옥수수가 상추, 쪽파, 옥수수, 저 위에 오이, 그리고 뽕나무 오디, 딸기. 기계를 안 쓰니까, 대신에 또 안 심어도, 또다시로 풀을 내줘야지. 풀을 왼수상하면 절대 다니지 마시고.
없게. 이놈의. 뭘 골라 먹어? 바지락 골라 먹는다. 아. 자, 나야. 근데 녹두를 심 녹두나무 파손 심어야 되는데 토끼가 또 다 뜯어. 물이 반짝반짝하니까. 그 또 익숙해지면요. 아. 와요. 아. 익숙해지면. 익숙해지면은. 네. 개하고 그거하고 하고 하면 돼. 지금 금방 개가하면 장물을 다 자르면 금방 다 안 자라요. 안 자르지. 시간이 좀 걸려요. 아, 그 구경화가 걸렸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. 아. 마늘가지. 또 다 자르면. 그럼 여기 보는 순간. 여기에 지금 쪽파가 이 사이에 있었어요. 쪽파. 네, 쪽파가 지금 다 캐지고 그 사이 쪽파 사이 상추를 심은 다음에. 네. 골라 먹기 없게. 이놈의. 뭘 골라 먹어? 바지락 골라 먹는다. 자, 나야. 근데 녹두를 심 녹두나무 파손 심어야 되는데 토끼가 또 다 뜯어 먹었는데 우연히. 아, 이제 그게 산에 붙어있는 게 좀 안 좋은 게. 근데 제가 우리도 올 산인데. 고라니가 경광등 캐는 게 괜찮던데. 경광등 어떤 거예요? 그냥 그냥 조그마한 그 등인데. 멧돼지는 그 소용 없던데. 상추, 쪽파, 옥수수, 저 위에 오이, 그리고 뽕나무 오디, 딸기. 기계를 안 쓰니까 대신에 또 안 심어도 풀다시피 풀 내줘야지. 풀을 왼수상하면 절대 다행히 마시는 거 그게 산에 붙어있는 게 좀 안 좋은 게. 근데 제가 우리도 올 산인데. 고라니가 경광등 캐는 게 괜찮던데. 경광등 어떤 거예요? 그냥 조그마한 그 저 등인데. 멧돼지는 그 소용 없던데. 아, 우리 반짝반짝하니까. 그것도 익숙해지면요. 아, 와요. 아, 익숙해지면. 익숙해지면은. 그걸 개하고 그거하고 하고 하면 돼. 지금 금방 개가하면 장물을 다 자르면 금방 다 안 자라요. 안 자르지. 시간이 좀 걸려요. 아, 그 구조화가 걸렸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. 아. 마늘가지. 또 다 삼아요. 그럼 여기 보는 순간. 여기에 지금 쪽파가 이 사이에 있었어요. 쪽파. 네, 쪽파가 지금 다 캐지고 그 사이에 쪽파 사이에 상추를 심은 다음에 상추 끝나고 옥수수가 다 들어가요.